라이프가 구해주고 있거든요. 예, 채널 스트라이크 나오죠. 아크메이지 HP, HP. 한번 더 맞으면 이거 HP. 한번 더 맞으면 황천행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아크메이지, 아크메이지. 아, 바다는 충분하고. 아니, 블링크로 따라가겠죠. 블링크로 따라가서 블링크로 바로 따라가겠죠. 마무리가 되죠. 블링크 안 쓰나요? 아! 아! 대박입니다. 이게 레벨 3 됐어요, 이미지. 와, 쟤네는 이렇게 되네요. 정말 결국은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아, 봤어요, 이미지 선수. 아, 한가운데 인프에는 어쩌면 손 떨어질지도 모르죠. 아! 좋아! 레버런트와 레버런트 두 개 다 나왔어요. 뭐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지금. 레버런트까지 나왔습니다. 이미지 선수 지금 퍼벌고 워리어 소환했고요. 아, 그래도 노바 두 번 인퍼널.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는 말해야 되네요. 아, 막혔네요. 오, 지금은 거의 대세 1차 났어요. 전영현 선수가 가져갈 가능성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냥 막으면. 어, 대체 좋은데요? 어, 이래놓고. 아, 정말. 정말. 야. 왼쪽을 향해 던지죠. 아, 한방 맞으면 크립이 절로 가죠. 이게! 와! 언덕트기 못하게 해놨더니! 강재호의 머릿속에 그려진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죠! 시나리오 예. 세계가 나란히. 예, 정말 더 빨리 예측을 하지 않으면은. 아, 어? 저기서도. 인생글. 정말. 되나요? 골드마인 되나요? 들어오면 좋겠죠. 예. 된다는 소리겠죠. 진짜? 예. 올라가는 길에 위쪽에서 거드 덮칩니다. 완전! 완전 올렸네요! 오리가! 아! 아~ 김명주 흔든다. 웬티에게! 청소의 전사 3초! 이건 왜 재앙입니까, 유원에게? 돌아가는 명한테! 아파요! 아, 나이트 쉴드도 지금 너무 잘 써줘가지고 위 계속 피해보고 있고요. 오! 원메이지! 아, 천사! 천사입니다. 아크메이지마저도 위험하죠, 지금? 자, 원은 정말 너무 적정히 보울로 들어가서 아크메이지 천사! 이제 베어퐁 활용해서 야,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워든, 신축이만 워든을 뭘 어떻게 정말 마운틴킹도 정말 재빠른 마운틴킹이 아니면 안 돼요. 와, 다시 또 오죠. 워크래프트 3 정말 많은 경기를 봐왔고 해왔지만 야, 이거는 임효진 선수 클래식 시절에 임효진 선수를 능가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이 프로듀스론에서의 최고의 나이트 FE의 그 조련사다. 너무 무섭네요. 지금 플레이하는 거 보세요. 이 지역에 워든이 혼자 블링크 활용 혹시 뭔가 구입했는지 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봐야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스마스터를 메토를 봐. 이거 또 아, 금광 금광. 어, 이거 린유속 절대 못 따라가죠. 린유속도 한번 예. 이거 그냥 무시하고 내려서 그렇죠. 무시하고 내리면 이멸 선수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자원 채취 못하는 겁니다. 자, 이 멀티가 있다는 과연 깨질까요? 거. 이거 깨질 HP가 300. 자, 야, 이거 켰다 내렸다 지금 정신없는 아케이드 컨트롤 좋고요. 100, 200. 자, 이동이 선수 이미 혼내 선수 70! 아! 아, 이면희 선수가 멀티 하나 먼저 하는 게 위안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완전 비버! 완전 멋지고! 한기, 두기는 탑이죠. 현정희 선수 긴장하고 있나요? 원래 만나자마자 코일 로바 날리고 M신공 시도하는 게 정석인데. 네. 오, 레스라이트! 레스라이트! 무조건 적 쓰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사에서 이거. 자, 또 한 번, 뭐든. 어. 자, 반응은 좀 빨라요, 천정 선수. 이거는 스피릿 타워로는 저런 플레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헤어보다이트 한 번 더 돌리죠. 오버나다! 와. 진짜 무서운 선수, 장세호. 에코라이트! 야! 자, 브레스터맨! 파괴됩니다! 당할 수도 있어요. 글쎄요, 뭡니다. 지금 동산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숨을 잘 부숩니다. 정말 잘 부숴요. 와. 자, 워드는 에코라이즈. 그러나 워드는 지금 와, 워드. 아, 왔습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이글씨 박민구스. 야, 블라이트 위에서 과감하게 파괴. 화려한 마무리인데요.
미순 몇 개입니까? 미순 몇 개입니까 지금? 장재호 선수 이거 위에는 마라클레어가 마음이 아파요. 나이테프 우승에 비콘놀이 같아요. 92거든요. 이것도 92입니다. 더 이상 뭐 엄청 찍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화려하지 화려한 엄청나게 인생. 모였었던 자원들 그냥 프로텍터 공격으로 지금 사도를 한 거예요. 자, 프로텍터 최후의 공방전입니다. 이거는 장재호의 마음 나이트의 부의 공격. 너무나도 힘든 싸움인데 드레드로드가 일단 세우면서 살짝 위험하면 그래도 또 위험하다. 드레드로드 잡히나요? 프로텍터 드레드로드 정상이다. 정상했습니다.